월드도 이렇게 약간 좀 사이즈가 달라요. 18일에 세 번째 앨범을 발표하는데 20일에 일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야, 그 말로만 됐던 빌보드 네. 차트 약간 거기에 빌보드 아니 옛날에 길보드라고 있었어요. 길보드라고 아 자꾸 옛날 얘기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따라 요 진짜 원조인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타이틀곡 무대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다. 야, 저희 이제 빌보드에서 컴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신보 선중량도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이번에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네. 144만 장? 사실 데뷔할 때만 해도 이름 때문에 될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그것 때문에 임팩트가 있긴 했지만 금방신기로 뭐 중국그룹이야? 약간 이랬는데 아니 뭐 그런 게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금방신기 두 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야 뭐 이해가 가죠.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인기가 네. 있고 정말 유명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고 앨런 쇼라는 그 토크쇼 네.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We're back with BTS and first of all let's have introductions. Introduce yourselves pleas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RM. I'm the leader of this crew and kind of like a spokesperson. K-POP이라는 장르 자체가 네.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긴 했는데 네. 이제 방탄소년단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K-POP 아이돌들 하면은 그 무대 위에서 진짜 짜여진 듯한 칼군무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고 네. 막 이런 거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음악도 굉장히 중독성 있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인기가 수직 상승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